동안 이 화분에 있었으니까 토르망치로 잘 토르망치로? 빼볼게요. 이잘안 빠지거든요, 지금. 어휴. 오래된 화분은 그냥 빼다가는 화분이 망가지거나 나무 뿌리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살살살 돌려가면서 망치로 얘네들을 흔들어 줍니다. 아직 더 쳐야 돼요. 아, 더 쳐줘야 되는군요. 나 100번 쳐야 될거 같은데. 네, 100번. 100번? 27이다. 깨지지 않는 가죽면으로 때리는 거예요. 27이다. 우와. 모르겠어 이번에. 자, 우와, 뿌리가 뿌리가 나왔죠? 뿌리가 도맹이 엄청 많네요. 도맹이가 엄청 많아요? 우와. 도맹이가 엄청 많다. 방치로 이렇게 돼 있군요, 내부가. 그 이렇게 있었던 이 배수축 만들던 흙은 돌은 그냥 같이 아, 쓰셔도 그래요? 상관없어요. 또 사시지 말고. 하고 일반 상토하고가 이렇게 다 골고루 배합되어져 있는 흙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무슨 뭐 배수를 신경 쓰냐고 굵은 자갈이나 뭐 이런 거를 아, 할 굳이 필요도 쓰실 필요가 없이. 없어요. 아, 이미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군요. 네. 이 지금 요 숨쉬기 편하게. 가짜 펄라이트가 예. 원래는 원석은 진짜 이런 펄라이트는 천연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인공으로 만든 펄라이트인데 얘네들이 이런 그 돌의 기능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몇개 섞어주고 뿌리를 좀 털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아카시아 이런 종류들이 거의 이런 이렇게 잔뿌리. 수염뿌리라고 하는 잔뿌리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뭐냐면 소나무는 이 정도 사이즈 되면은 이 목대에 굵기로 뿌리가 있거든요. 근데 네네. 얘네는 거의 실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물은 물을 빨리 먹고 빨리 뱉고 빨리 먹고 빨리 뱉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실내 식물도 일주일에 두 번은 주셔야지 되고 있는 이런 뿌리는 잘라줘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자르면 겁내하시는데 네네. 오히려 이렇게 뿌리를 잘라주면 얘네들이 훨씬 더 활착을 잘해요. 그러니까 묵은 뿌리에 있었던 거에 이런 있었던 애들은 조금 털어주면 훨씬 더잘 자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흙에 네, 네. 안에. 이제 위치를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네네. 깊이로 심을지를 지금 보니까 요 정도까지는 더 올라와도 되니까 조금만 더 흙을 채워볼게요. 중요한 건 항상 그 나무의 이 센터하고 이 원형의 그 중심점을 딱 맞춰서 심는 게 최고 좋죠. 아, 네, 삐뚤어 심으면 더운데.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하고 달라요. 기존에 좀 에에. 삐딱하게 심겨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냐고 센터에 가게끔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뿌리가 이렇게 붙어요. 에에. 근데 그것도 그냥 개의치 말고 네. 에에. 에,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가운데 어느 정도. 온 게. 네. 일단 처음에 중심을 가운데를 잡아놔야 그 다음부터 뿌리들이 이제 피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최대한 심어주는 사람이 중심에 오게끔 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놓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누를 필요도 없고 이렇게 채워주신 다음에 나중에 물을 주면 얘네들이 다 가라앉으니까 네 근데 이 K 턴테이블 같은 게 있군요, 여기도. 그냥 저희 식물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서 센터를 잘 잡게끔 하는 거예요. 장갑 되게 좋아 보이네요. L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가든글로리라고 하는 제품인데. 아, 가든글로리. 네. 고기료 농장에서 아마 30% 세일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네, 30% 세일. 네. 자, 이제 얘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위에 올리는 마감석을 무슨 색깔을 올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식물이 훨씬 더 예쁘고 안 예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까 보셨지만 식물의 뿌리가 바깥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물을 주실 때도 바깥쪽부터 네 이렇게 핸드드립 하는 것처럼 네네. 아마 바리스타 분들이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이렇게 핸드드립 하는 것처럼 물을 주시고 네네. 혹시라도 물을 여기다 주면 물이 좀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끔 일부러 얘네들을 경사지게 네 살짝 그 티 안 나게 네네네 네, 한 3도 예, 경사를 줍니다. 그리고 검정색보다는 약간 저희는 이렇게 멀티로 섞어져 있는 이런 약간 자연스러운. 그리고 올리브는 아까 그런 잔뿌리이기 때문에 너무 큰 돌멩이를 얹는다든지 그러면 식물 뿌리가 상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흙에 튀지 말라고 이 마감제를 뿌리는 거거든요. 물 줬을 때 이제 흙물이 네네. 막 넘치면 안 되니까 그거만 방지하는 용으로 살짝만 살짝만 네네네 살짝만 뿌려갖고 그런 흙을 조금 가려주는 용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실 때 이 올리브 나무를 보고 다 생장점이 어디냐고 그러시는데 지금 이렇게 좀 무섭게 뽕뽕뽕뽕 이렇게 뚫린 데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전부 다 생장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다 물을 뿌려줘야지 되고 나중에 거기서 나오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아, 쌍떡잎이어서 두 장씩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 나무 잎이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띄워주시고 세입을 받으셔도 돼요. 그래서 물을 주실 때 여기 뿌리에다가도 주시지만 요거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꼭 주셔야 되고 수시로 이 기둥이랑 네. 줄기랑 잎에다가 뿌려주시면 훨씬 예쁘게 새순이 나오는 올리브 나무를 길러실 수가 있어요. 다른 화분도 그 요령은 거의 같겠죠? 네. 네. 다 같죠.